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아주 중요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동현 감독님이신데 특히 AI 영화제에 출품도 하시고 생성 AI 강의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지금 저희 AI 마인봇을 도와서 영상 제작에도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또 뵙습니다. 예, 예, 또 뵙습니다. 예,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실 겁니까? 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AI 부산 국제 영화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출일인데 저도 이제 이번 주말까지 지금 마지막 편집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믹싱 끝내고 이제 마지막 이제 종합 편집해서 부산 AI 제출로. 영화제. 네.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또 그 우리 그 두바이 영화제에서 수상하신 그 권 감독님이 두 번째 이제 작품을 좀 냈어요. 그래서 그거 어디다가 냈어요? 어디 이제 출품한 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예. 두 번째로 이제 공개를 하셨죠. 유튜브로. 아, 네. 자신의 유튜브에다가 네네. 공개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 네네. 하는데 네. 잠깐 한번 이거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이 나올까요 지금? 네, 네 나옵니다. 네, 네.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뭐 길지 않은데요. 네. 그래도 한 5분 정도인데 뭐 다 보진 못하고. 예, 예. 네. 이게 전부 다 AI가 만들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생성형 AI로. 우리는 생성 AI라고 합니다. 그렇죠. 생성형 빼고 네. 생성 AI가. 네. 프롬프트로 그 이미지 미드저니로 구현해서 예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네 그 나온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스토리에 입각해서 젠3 같은 동영상 툴로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달라진 점은 런웨이 젠3 말이죠. 그렇죠. 달라진 점은 이 립싱크 입 모양이 이 표현이 완전하다.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진다. 네. 이게 좀 많이 발전한 거죠. 최근에. 예, 예, 예. 이분 약간 스타일이 포엠 오브 둠이네 그죠? 아, 이분 스타일이 약간 호러, 약간 아. 공포, 약간 좀 무섭긴 해요. 예, 예, 예. 네. 아 호러 쪽으로. 그렇지만 아유, 이제 예. 감독 스타일이 이제 약간 그 글로벌한 콘텐츠라. 예. 예. 그런데 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재밌어요. 아 저희는 두바이 영화제에서 1등했다. 예. 예. 그 첫 번째 작품도 약간 호러였어요. 첫 번째 것도. 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요거 이제 유튜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뭐라고 검색해야 되죠? 됐어요. 네네네. 예. 아무튼 이 사람 이름이 권? 네. 권한슬 감독님. 권? 네. 권한슬 감독님. 권한슬 네. 감독님. 네. 아 이게 이제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나왔네 그죠? 그렇죠. 네네. 네.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공포 호러는 아니고 예. 저는 이제 국내 한국의 이제 단편 소설을 이제 말씀드리면 황순원 소나기 이런 거 소나기를 약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아 각색을 해서 네, 과거, 제가 현재, 약간 미래. 스토리를 좀 만들고 아 그랬어요. 시나리오는 또 제가 GPT에다 쓰게 했어요. 선생님 썼어요? 그 도움을 받았죠. 도움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AI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기획 에이. 시나리오도 AI로 같이 접목하고 그건 무슨 프로그램 이용했어요? GPT? 그럼요. 예, 예. GPT, 달리 3, 이제 미드저니. 미드저니 이렇게 젠3. 젠3. 예. 오케이.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대단하네요. 싶은 대단하네. 게 있는데요. 예, 예. 저랑 이제 파트너인 그 국내 이제 한국 이승주 아트 크리에이터라고. 이승주 아트 크리에이터. 네. 네. 예. 그래서 이분도 개인적으로 이제 AI 커머셜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저랑도 이번 작품의 아트 크리에이터로 제가 감독으로. 감독님 그 아트 크리에이터 합작해서 네. 이번에 AI 부산 AI 영화제에서 네. 그죠 수상하시기 바랍니다. 수상한 시상 시상금이 네. 얼마라고? 2천만 원? 1등은 1천만 원인데 1등 1천만 원? 사실은 그 상금과 이런 게 연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네. 참여해서 또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그 취지고요. 네. 이 이승주 아트 크리에이터가 광복절 맞이해서 네. 그러니까 어저께 한번 잠깐 보실게요. 예, 네. 멋지네요. 네. 이분은 하려는 아니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성 앞으로 이제 이런 뭐 사회성 뭐 현대적인 어떤 감각으로 예. 이런 식의 콘텐츠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오, 야. 어저께 광복절이었으니까 이제. 아, 광복절이니까 네. 맞죠. 일본하고 그죠? 네. 그 옛날 한국을 보여주는 거네. 네. 최근에
또 그 33인의 수국열사님이 옛날 그 죄수복을 입지 않고 예. 한복을 입고서 인사하는 거를 어머나. 그걸 또 AI로 만들어서 예. 시청과 광장에 또 걸렸죠. 그랬어요? 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게 점점 확산될 거예요. 굉장하죠. 네. 예, AI가 만든 영화입니다. 그죠? 네. 짧은 영화. 네. 잘 만들었죠? 예. 8.15 광복절 그들이 지킨 우리나라. 그래서, 예. Korean Independence Day. 멋집니다. 예. 이런 컨텐츠도 이제 유튜브로 한번 검색하셔서 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이고 이거 이제 뭐 배우려고 우리 그저 이동현 네. 교수님 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저희 네. UN 미래 포럼이나 네. AI 마인드봇에서 이런 강사 네. 많이 모시고 네. 강의들 그죠 앞으로 앞으로 이제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또 이런 게 교육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예 박영수 미래TV나 또 저한테 그렇죠 예예 예 투피 살리바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투피 살리바가 약 2,300억을 투자를 해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 이미 예. 예, 교수들도 MIT 교수, 스탠포드 교수를 다 해서 네. 교재 뭐 이런 거 다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같이 협력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자, 오늘은 이동현 감독님을 모시고 부산 AI 영화제에 출품을 네. 하십니다.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라고 네. 앞으로도 종종 그죠 저희 AI 마인드봇 많이 도와주시고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